2017년 4월 11일 화요 생방입니다. 저녁 7시 42분 오늘 첫 번째 캐평입니다. 캐평 대상자 사기꿈님 발음 이상하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나는 신용등급 100일에다가 전장잔액 지금 13억이죠? 지금 백호 서버에 돈 좀 있으세요. 195레벨짜리 전직 존역 캐릭터입니다. 신용등급 101인거 보니까 아마 신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트마쉬야. 자 어디 한번 오늘 백호섭 엔터 온라인 없어서 너무 좋은데요. 어디 한번 견적을 아하! 지옥 같은 장소를 매주 옵니다. 매주 그냥 난 진짜 제발 여기서 그만하고 아 나 여기서 어떻게 몬스터를 잡는 거야 도대체. 이분 저한테 말 거신 게 아닌 것 같아요. 자 그래도 뭐 견적은 내봐야겠죠. 아무리 지옥 같은 장소라고 해도 아 지금 용병창에 있는 주작 눈에 굉장히 띄고요. 전투력 봐서는 다른 거 야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작으로 알만 캐신 것 같은데 바람 정령 상급입니다. 극도로 그냥 노가다만 하셨다는 거예요. 유명계에서 뭐죠? 본 캐릭 먼저 일단 볼까요? 자, 기타 야 200 전직을 그 와중에? 아니 여기에 지금 발석거가 없는 발석거는 순비원이 없는 걸로 봐서는 현재 빙석술로 사두지팡이 죄송합니다 사두지팡이로 지금 200레벨 찍은 게 아니란 뜻인데 빙석술 쳐서 이거 조합 스킬로 200렙 찍었나?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? 지금 저기 주막에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만 봐야겠습니다만 그리고 옆에는 칠지도 맞추려고 준비 중이십니다. 이 태투는 왠지 모르게 경험치를 깠는데 나왔다. 요 느낌이 아닐까. 그런 생각 해보고요. 수련용 수령한 가보 초보자 퀘스트 깨면 주는 거. 그리고 본 캐릭터가 오림을 찍어놨어요. 이 말인 즉슨 지금 당장 난 다클라고 나발이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본 캐릭은 철저하게 창고로만 쓰겠다. 상재 겸 해가지고 장인 기술 세공사는 뭐 별다른 의미는 없고요. 1레벨짜리 쩔경이라고? 쩔경으로 200렙까지 찍은 거야 이거를? 아 진짜? 아 주작이 227레벨 이거 뭐야! 진짜 이 장면은 오랜만에 봅니다, 여러분. 와, 이게 뭐죠? 와, 미쳤다. 완만사가. 유명계에서 지금 3000개. 와.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. 지금 채팅창에 뭐 진캐명 캐평이다 난리가 났는데 와 이거는 방제 한번 바꾸고 가야죠. 잠시만요 방제 이거 정말 근한 1년 만에 진캐명 캐평인 것 같은 느낌. 명캐평 규명계에서 3000개 이거 다 캔 거야? 뭐 얼마야 이게? 아니 더 대박인 거는 이거를 사용도 안 하고 3000개 캔 사람들이 있었어 내 방송에서. 근데 3000개를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? 어? 아 나 아까 밥 먹었던지 체한 것 같은데. 백호 서버 지금 알이 280만 전이야. 계산해 보겠습니다. 이거 계산해야 된다. 자 280만 전 280만전 곱하기 2904 얼마일까요? 이거 얼마야? 아유 80억 아까? 80억? 아 거기다가 서버까지 또 백호섬 있네. 와 미쳤다 진짜. 아니 다른 서버도 아니고 지금 백호섭 이 지옥같은 장소에서 알을 지금 3000개를 캤어? 지금 생으로 기린이 나왔죠.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. 경험치 까서 지금 태투 나온 것 같고요.
태투만 사갖고 들고 있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. 왠지 경험치 가서 태투 나온 것 같아. 산 건가? 40을 모았다고? 이게 40을 모아서 이렇게 된다고? 이게 가능해? 40을 모아서? 잠깐만. 2904 나누기. 아니, 맞지? 900개. 나 말도 안 나오네. 2904 맞죠? 2904 나누기 40. 하루에 70개 가량을 캤다는 얘긴데 하루에 70개 캐는 게 가능합니까? 하루에 100개씩 했다고. 다른 것도 했어 그 와중에.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니? 어? 캐평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래가지고.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. 그냥 끝난 거 아니야 지금. 일단은 풀백 장수들은 하나도 없고요. 그리고 특이한 게 주작으로 알을 3000개를 캐셨는데 여기서 알을 한 개도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아 내 생각에. 사랑한다. 그 와중에 죄다 태투. 뭐 싼 것만 그냥 다 갖다 꽂아 놓으신 건가. 김유신 레벨 198렙. 유기전 창고에 뭐 있다고? 또 뭐가 있어 유기전 창고에. 뭐야 너! 유기전 창고에 뭐가 있어? 지 거라고? 와! 나 숨을 못 쉬어. 화면 미안하다. 아 화면을 왜 안 껐구나. 화면 돌려서. 와 용영옥이 15,000개 지금 낡은 창신보 1,000개. 와 진짜 15진다 진짜. 와 말이 안 나옵니다. 이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들. 포만 10억이야 하루빨리 백호 서버. 이분 지금 상단 없으신데 빨리 낚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. 낡은 장식부 사방팔방 지금 그냥 쓰레기처럼 굴러다니고 있습니다. 아 말이 안 나오네요 정말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상에 이런 변태적인 성향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와요. 지켜놓기라고. 이건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야.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? 말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. 주막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일단 주막 먼저 가봤다가 쾌템이 129개라고 지금 알만 캐가지고 4000왕이 나왔어. 환장하겠네 진짜. 자 그럼 타임. 이런 사람 처음인 것 같지? 그지? 한 번도 이런 사람 나온 적 없지. 알 캐가지고 기린 맞추고 지국천왕 맞췄다 이런 사람 나온 적 있는데 정말 알을 3000개를 들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지 않나? 없잖아 그죠? 없는 것 같아. 황제가 뭐 요거는 그 PC방 쿠폰으로 받으신 것 같고요. 공유물품 주막 하여튼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. 용병 없고요. 특수용병 여기도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. 뭐 다음 목표로 요거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조선 남자로 바꾼 다음에 이제 비도술로 염라대왕 피카 큰 다음에 시오충량 막 다쳐가지고 염라대왕 200찍기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. 왠지 그거 잘 어울릴 것 같다. 하... 게임하신 분이 4천왕이라고. 자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자 질문 내용. 안녕하세요. 무자본 41을 차... 당당하다. 파워 무자본이다 진짜. 이거는 패기 봐라. 이건 누가 봐도 패왕색 아니냐.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다. 와 이런 사람은 무자본이구나. 41일차 되는 백구섬 유저입니다. 캐시 1원도 하지 않았고 하자마자 파를 자부심 쩔죠. 여기에 1원 정도면 자부심 가져도 되고요. 파르파티로 알 700개 노가다 해서. 와 알이 이게 다가 아니었던 거야 그지? 파르파티로 알을 700개를 캤어 이미. 그렇지. 주작을 뭔 돈으로 샀겠어. 파르파티를 알 캐가지고 주작 산 거야. 알만 캐왔습니다. 용병 또한 상관없이 제가 직접 다 키운 것들입니다. 이제 염라 움직이는 모습만 봐도 이놈이 고자인지 아닌지 보일 지경에 다 왔습니다. 처음에 목표는 1000개였지만
계속하다 보니 어찌저찌 이렇게 됐는데 제 고민은 옆나라에서 사귄 친구님들께서 좀 있으면 알 가격이 내려간다. 팔아야 한다 이런 걱정들을 저에게 안겨주십니다. 저는 주작 250까지 옆나라에서 키우고 한 번에 모아서 팔려고 생각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솔직히 걱정하는 걱정도 돼서 조언을 구하고자 캐평을 신청했습니다. 야, 이거는 무슨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야. 그냥 알 가격 내려갈까요? 와. 지금도 4천원 뽑을 수 있는 돈 충분히 모인 것 같아요. 본인도 정확히 알고 있고요. 지국천원 가면 아주 그냥 딱일 것 같네요. 지금 파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저의 신념대로 주작 250 될 때까지 모아야 될까요? 어차피 제 맘대로 할 거지만 어차피 제 맘대로 할 거지만 왜 물어본 거야? 하여간 이놈의 이거 변태들은 이 변태 같은 게임 스타일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 바로 저번 방송에 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그러면 땡겨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. 이런 변태들 아 나 진짜 하, 힘들게 합니다 정말. 그럼 뭐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긴 해야지.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답정너 할 가치가 있지 자격이 있지 인정할게. 지금 제 빰따구를 때리셨는데 인정하겠습니다. 이 정도면 뭐 이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. 첫 번째 재미. 주작을 250까지 염라에서 한 번에 모아서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. 주작 레벨을 250까지 염라 알캐기만 하겠다. 여기에 만약에 주작을 250까지 염라 알캐기만 해가지고 만렙을 찍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희열은 그렇게 게임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난 한 명도 못 봤어. 아, 뭐 노전직으로 해가지고 장수 한 명도 없이 사주지팡이 한 자루 들고 만렙 찍고 이런 건 봤는데 정말 알을 단 한 개도 팔지 않고 말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어. 근데 지금 개수 보니까 안 판 것 같아. 알을 한 개도 안 판 상태로 주작을 가지고 1렙부터 250까지 만렙 찍어가지고 그걸 인증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미친 거야 진짜. 전무무한 거야.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안 나올 거야 영원히. 첫 번째 재미라는 측면 그다음 희귀성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염라 알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. 친구분들 말씀이 맞아요.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어. 내가 생각했을 때 떨어질 거야 무조건. 지금 280만인데 200만 뭐 160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. 더 이상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.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. 지금 염라대왕 알이 최근 한 1, 2년 새 가장 폭등해서 가장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더 높아질 거라는 기대는 솔직히 좀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. 지금 뭐 어차피 그 뭐 공급과 소유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으니까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무조건 떨어질 테지만 희귀성, 유니크함 그런 측면에서는 끝까지 하셔가지고 뭐 파란만장한 상인데 그런데 인증하시면 게임은 결국은 뭐 효율이 아닌 재미가 최우선이니까 본인한테 영원히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 번째 관점은 그냥 여기서 판다. 지금이 제일 비싼 시기인 거는 제가 보기에도 맞아요. 280만이라며 개당. 유명개석이 280만이면 이건 미친 거예요. 만약에 이게 여기서 더 모였어. 근데 유명개석이 막 나중에 180만 이렇게 떨어졌어. 예전에 뭐 160, 170만 밖에 안 했어요. 그렇게 됐을 때 개수가 막 4,000개 이렇게 돼도 그러면 4,000왕이 안 나오는 거야. 그때가 되면.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하셔야겠죠. 거기에 대한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하시고요.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. 네, 뭐 저는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. 이런 분들은 진캐명캐로 나왔어도 전혀 손색 없는 그런 분들이셨어요. 다른 뭐 진로고 뭐 나발이고 아무것도 관심도 없어. 그냥 증명하러 나온 거야. 나 이 정도다. 나봐라! 알겠다! 이러고 근데 충분히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죠?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. 뭐 그다지 뭐 왈가왈할 필요도 없습니다. 이런 캐릭터를 볼 수 있다는 게 방송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고. 자, 백호사 알 떨어집니다. 제 생각에도 무조건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상단? 아, 상단 들어가고 싶어염? 여러분, 이분한테 바로 긴말 주세요.
이만한 재능과 이만한 노력과 절대 안 적겠죠? 누가 이런 사람이 접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. 그지? 나 같으면 이런 사람 바로바로 스카우트 했다. 충분히 괴수로 성장할 수 있는 누가 봐도. 여러분 백호 서버입니다. 아이디는 사기 꿈이고요. 한번 데려다가 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초보분들. 아무튼 캐평은 마치겠습니다. 이제 다음 캐평으로 넘어가죠. 아, 잘 봤습니다. 정말 사기꿈님. 이미 괴수라고. 메인전 내려드릴게요.